언젠간 슈퍼개미. 아 이거 월요일 날 여보 월요일 날 빨간 옷인데 하얀 옷을 입었더라고. 월요일 날 불기능 옷 이거 불기능 빨간색 불기능 옷 입어야 된단 말이야. 어 미국에서는 이거 빨간 옷 입으면 재수 없지. 빨간색이 거기는 마이너스거든. 우리는 파란색이 마이너스잖아. 시퍼런 거 양 은봉 긴 거 나 아 나 고민이 생겼어. 뭐? 아니 매일이 오는데 매일이 많이 오는데 나 하나하나 다 입고 좀 하나하나 천천히 답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고 답장하는 그 속도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 이거 기업으로 따지면 좀비 기업이야.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이자 나가는 거보다 버는 돈이 적은 거야. 점점점 회사가 안 좋아지는 거지. 아시아나? 아시아나 그게 진짜 알짜거든. 나 이번에 매각은 무조건 잘 된다고 봐. 재벌 총수들이 가장 탐내는 게 국적기야. 국적기. 왜 그렇겠어?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아시아나는. 그러게. 이 국적기가 이게 권력이야. 국적기 내가 딱 회장이야. 딱 들어가는데 어디 뭐 가. 어? 투르크메니스탄? 문재인이랑 같이? 그런데 있잖아. 어디든 가잖아? 카자흐스탄? 가잖아? 그러면 대통령이 마중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 그 정도로 파워가 세.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 그렇겠어. 어? 그 사람도 권력자들 권력 내렸을 때 또 어? 국적기 회장하고 친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 나도 내가 국적기 회장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퍼스트 클래스 타고 어? 우리 퍼스트 클래스 타봤잖아. 이코노미 타면 막 이러잖아. 퍼스트 클래스 딱 타고 딱 내리면 바로 거기서 또 어디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 그렇겠어. 그렇겠지. 안 타봤어도 그렇겠지. 안 타봤어. 안 타봤어. 평생 못 탈 것 같아. 구운몽이야, 구운몽. 얘 구운몽 알아? 응. 구운몽에서 스승이를 제자한테 응.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응. 제가 꾼 꿈이 이게 현실인지 응. 실제인지 모르겠다 그러잖아. 응. 나비가 나요. 내가 나비. 그 제자가 사실 꾼 꿈이 어. HSD 엔진 신용등급 강등 돼가지고 양 은봉 없나 뜨는 꿈이었어. 그래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아시아나는 서로 다 받으려고 하지. 아 삼구형이 진짜 좀 너무 경영을 너무 못해. 금호는 다 그래. 금호 타이어랑 한국 타이어 비교해봐. 비교가 안 돼.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비교해봐. 비교가 안 돼. 근데 예전에도 그랬던 건 아니야. 비교할 수 있는데 너무 관리를 못한다니까. 밑단에서 세고 막 무리한 경영하고 경영자로서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 어? 경영 못해. 낄끼빠빠 못해. 낄끼빠빠. 낄끼빠빠 뭔 줄 알아? 응. 뭐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 여기 형들 여기 아재 형도 모른단 말이야. 낄끼빠빠. 어. 나는 10대 감성이라 다 알잖아.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걸 못해. 그래서 막 인수한 것마다 다 작살나지. 낄끼빠빠 빠빠 못해서 본인 왕노릇 하는 그 맛에 밑에 노무 관리 안 되니까 밑에도 돈 다 세고 회사 직원들 다 막 그거 아유 내가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거 씨 내가 잡혀가가지고 내가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아시아나가 왜 그렇게 됐냐면 노무 관리 못하고 밑단에서 해먹는 거가 엄청나게 커. 대한항공하고 그 차이야.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도 그 차이고 금호 타이어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저거 하다. 유일하게 이제 금호가에서 남은 거 알짜는 금호 석화잖아. EPDM 팔아가지고 EPDM 세계 최고거든? 그래도 산구형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해. 어? 경영이 뛰어나진 않아도 보수적으로 하면은 있는 거라도 지키지. 씁쓸하다. 씁쓸하다. 내가 저기 그 상속자였으면 지금 아시아나 지금 대한항공 깠을 텐데. 자, 오늘 어때요? 호 하고 해. 호 하지 마. 이게 장이 좋은데 사실 내가 이래서 좀 문제야. 뭐냐면 내가 지금 냉철 거품이 꼈어. 지금 냉철 버블 사태야. 진짜로. 이게 좀 심각한데 매일 와서 이제 뭐 스터디도 만들자고 오프라인 정기적인 모임도 하자고 막 하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 형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 그리고
많이 부족해. 여러모로 많이 부족해. 내가 이제 유튜브를 이걸 한 거는 내가 그나마 뭔가 유튜브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자전거 하겠어? 이제 막 배웠는데 그럼 파란 띠매고 뭐 주짓수 하겠어? 근데 우선 주식은 쉽잖아. 내가 주식으로 방송을 시작한 거는 이게 쉽기 때문이야. 20년 동안 했잖아. 그래 쉽잖아. 잘 알잖아.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따지면은 뭐 한 보라띠 정도? 갈띠 정도지. 블랙벨트들이 보면 웃어. 나 이거 수익 엄청 나는 거 보지? 내가 오늘 계좌까지 까자, 오늘. 오늘 계좌까지 까자. 냉철 거품이 너무 꼈다니까. 이 거품을, 계좌를 까가지고 거품을 좀 가라앉혀야 돼. 진짜로. 오늘은 계좌 까는 날로. 아, 계좌가 내 계좌 말고 우리 그 있잖아. 펀드나 뭐 이런 거. 아, 펀드는 펀드 우리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겠다. 어? 내가 형들한테 사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 블랙벨트들 많아. 지금 상반기에 봐봐. 엔터주도 쫙 몰아가지고 레버리지 한 20% 써가지고 들고 있어 봐. 지금 계좌 막 100% 넘은 계좌들 많다고. 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이 한 10% 올랐더라고. 장이 10% 오르면 그거보다 조금 비트하고 장이 한 10% 마이너스 되잖아? 그럼 나는 한 6, 7% 까지고 포트에.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길게 가는 거지. 그렇게 수익률이 괜찮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막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제 주식쟁이들은 웬만하면 좀 덜 만나. 아니 주변에 다 구축돼 있잖아. 20년 동안 구축이 됐잖아. 주변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다고. 또 주식쟁이도 만나긴 하는데 내가 이제 한정된 나의 시간이라는 자원을 써야 되잖아. 써서 이제 사람들 만난단 말이야. 내가 만날지 내가 정하지. 자기가 누구 만날지 자기가 정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는 주업종하고 다른 쪽 사람들 만나는 게 도움이 돼. 이게 왜 그런지는 내가 또 나중에 얘기할게.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 봐봐. 주식쟁이들은 딱 모임 때만 만나고 주식쟁이들 잘 안 만나잖아. 그리고 다른 계열을 만난 사람들 만나면서 되게 많이 배우잖아. 그렇잖아.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서 많이 배우잖아. 예전에는 나는 장사하고 그런 거는 있잖아. 아예 생각도 안 해서 무조건 주식쟁이들만 만났지. 근데 이제는 또 새로운 거를 좀 만나고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그 계좌 한번 까서 보자. 나도 이거는 얼마나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 친구하고 후배하고 이거 좀 소소하게 돈 벌어서 그걸로 돈 생기면 좋은 일에 쓰자 해가지고 하는 재미로 하는 거 있어. 이쪽에 동업인데 그 친구는 이제 돈을 내고 나는 이제 인력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나면은 좋은 일 있잖아. 우리가 또 사회를 아름답게 환원해야지. 같이 이제 템프로 가기로 했어. 템프로 가기로 했어. 근데 요거 보여드리면 뭐 대략 이게 큰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실 거야. 얼마 되지도 않고. 아, 우선은 계좌 까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지금 장이 좋아. 장이 좋을 때 이거 딱 비트해가지고 내가 보면 얘가 계좌들 여러 개 중에서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이야. 더 소소 막 몰빵 치는 계좌는 훨씬 좋은 것도 있어. 막 깜놀하게 수익률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소액 계좌인데 이것도 소액 계좌인데 그냥 수익률이 괜찮긴 한 편인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나 봐. 4만 네트워크 하나 들고 있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맨날 뭐 엔터주 했는데 끝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지금 뭐 모레 막 100% 나는데 그렇게 막 매매하고 막 해가지고도 그 정도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것도 봐봐. 이거 계좌가 이런데 전년도에 더 개터졌을 수도 있어. 한번 깎아서 보자. 수익률 보면 1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32.93% 했네. 어? 지금 뭐 들고 있나 보면은 동일방직, 안국약품, 뭐 서한, 금강공업, 풀무원, MK전자 뭐 이런 것들 막 들고 있네. 우리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매매했던 거야 이게. 매매했던 거 팔았던 거 그 뭐 그대로 나왔네. 그동안 샀다 팔았다. SM라이프 올라서 팔았고 삼성 SDI 뭐 동일방직 인화전공 팔고 LT백큐 또 팔고 뭐 안국약품 뭐 샀다 팔았다고 사마네트워크 그동안 분할 매도 그 제가 그동안 뭐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해서 그동안 이제 수익 난 거 올 초에, 응? 그리고 이거 지금 잔고고. 작년에는 연간 수익률이 별로였어. 작년 거 한번 보자, 작년 거. 자, 작년에는 22% 수익했네요. 작년에 힘들었어. 봐, 실상을 까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를 진짜 스승으로 모시고 하려면 진짜 좋은 사람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아직 그런, 까면 안 되지. 저는 말씀드렸지 한 그 정도예요. 나 근데 2015년도까지는 진짜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 막 연 막 100%씩 막 매년 벌고 그랬는데. 2016년도야 딱 박근혜 탄핵되고부터 어? 내가 바이오 안 했잖아. 바이오 안 했지. 또 반도체 좀 안 했지. 그리고 막 가치주 갖고 했잖아. 2017년도에 2% 벌었네. 2% 은행 이자 어?
2018년도에 22% 했고, 어? 올해 이제 30% 했는데, 그 정도야. 내가 뭐 주식을 잘하고, 잘하는 사람 뭐 훨씬 많지. 막, 계좌 막 까면서 막 엄청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매매하는 거는, 아까 이거 보여드렸지만, 그냥 솔직하게 해. 사면 산다, 팔면 판다. 아, 이거 거짓말해서 뭐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볼 때는 2019년도 수익 난 거. 아까 그게 단위가 억이에요. 486억 정도 되니까. 486만원? 486만원까지면 그 정도면 템프로 가냐 못 가냐.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네. 안 가봐서 모르겠네. 그냥 그래. 이거 갖다 소일거리 이거 타다 단다 치면서. 아, 근데 17년도, 18년도는 부동산이 좋았어, 내가. 그렇잖아.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 우리가. 내가 주식하면 붙잡고 있는데, 17년도에 내가 바이오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좀 올라졌지. 진짜 치욕스럽다. 2016년도, 치욕스럽다. 자신감을 잃었어. 자신감을 잃었어. 유튜브도 왜 하겠어. 주식으로 안 되니까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앵벌 해야지. 나 내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려줬어요. 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내 개인 계좌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정도에. 이 정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이거 진심인데, 이렇게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메일 보낼 때, 아, 이게 잘하는 애는 아니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스터디를 뭐 한 두 개 정도 운영하는데, 하나는 내가 어벤져스들로, 이게 내가 스터디의 모임 뭐 회장이지만, 그게 사실은 시다야, 시다. 잘하시는 분들 모셔와가지고, 아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시다 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어? 어떤 새끼가 떠넘겼어, 이 새끼. 이거, 씨, 어? 지가 하기 싫으니까 작년 10월에, 지가 이제 주식이 이제 하기 싫은 게 슈퍼게임이 됐거든.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는, 어? 형이 좀 하라고 해서 떠넘기고 지는 나갔어요. 떠넘겨서. 그래서 여력이 없어, 형. 하나도 해가지고 또 가르칠 뭐 실력도 안 되고 뭐 차차차차 이제 만나면서 좋은 분들 있으면 또 영입하고 또 가시는 분들은 가고 하여간 이렇게 삶이 한결같아 했는데 그 놈은 그거 씨. 그거 생각만 하면 어쨌든 오늘 이거 뭐 호 가자 오늘 또 호! 호! 실상 알았죠? 이 호가 뭐 별거 없어. 어? 호! 이거 별거 없어. 그리고 이제 또 양도세 있잖아. 많이 못 사. 이제는 2억 사가지고 3억 되기 전에 파는 전략으로 가야 돼. 자, 보자. 오늘 뭐 호 했냐? 봐, 형들 봐. 봐. SM 라이프젠 어제 안 팔았잖아. 오늘 갈 것 같다고. 지금 상한가 거의 25% 들어가잖아. 봤냐? 자기 그 생각하지. 아, 왜 이거 나와서 알려주지 뭐. 어떻게 알았어? 야, 관심버, 야, 내가 스승님이네. 너 그 생각했잖아, 다 알아. 누구나 그래. 야, 나는 어떤 생각할 거야? 아, 무서워. 나는 어떤 생각할 것 같아? 이거 몰빵 칠 거야. 개고생해가지고 30% 수익 내, 지금, 어? 아유. 근데 길게 하면 알게 돼.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길게 하면은 이게 판가름 나. 지금은 모르지만. 엔텔스 이거 개물렸다가 이제 좀 수익 나네, 엔텔스. 오. 대구 시스터즈 9,400원이야. 봐. 봤어 안 봤어? 봤어. 나 지금 나 8,000원대 내 평당가인데 그때 우리 방송 초기 했었잖아. 봐. 믿으면 어떻게 돼? 네. 어? 통수 맞아. 나 그때 믿고 사람들 막 돈만 빌려주면 어떻게 돼 여보? 통수 맞아. 다 뜯겼어. 어? 다 뉴질랜드로 다 이사 갔어. 이씨. 믿지 마. 어. 풀무원도 좋고 뭐 다 좋네. 응? 오로라. 아, 오로라 오늘 아침에 제가 슈팅 났는데 안 팔았어. 근데 한번 세게 한번 빡 칠 것 같은데. 13,000원 한번 빡 칠 거. 느낌 오지? 오지. 오로라. 온데 나나 따와. 에르티베큐 봐. 오늘 15%인가 아까 그때 나 깠단 말이야.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에르티베큐. 이거 수상하다고. 이거 뭔가 이거 지금 어? 이거 했어 안 했어? 오늘 야 급등했어 아까. 19%만 올랐어. 나 15% 정도 했어 깠는데. 그러고는 뭐 없네. 그러고는 뭐 나머지는 이제 터지는 거. 동원 FMB 이거 오늘도 더 샀어. 난 오늘도 동원 FMB 더 샀고. 그리고 HSDN지 이거 신용등급 강등했다고 이거 최저리야. 봐 이렇게 터지는 것도 있다니까. 근데 HSDN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매매하면서 나 그때 최고점에서 6,700원 막 이때 팔았잖아 꼭지에서. 팔고 이거 떨어지는 거 다시 샀다가 또 물린 거잖아. 그동안에 이제 수익 많이 내놓고 비중도 작잖아. 이거 봤다가 다시 또 사가지고 수익 낸다니까. 아, 걱정 없어. HSDN 전혀 걱정 안 해.
대박장애. 아니 근데 이런 놈이 크게 간다니까. 오늘 조선 레포트 나온 것도 쫙 읽어봐. 난 새벽같이 쫙 보잖아. 난 확신이 있어. 새벽같이? 준우도 뭐라는 줄 알아? 뭐래? 저희가 자고 있으니까 아침에 아빠는 왜 이렇게 잠이 많아요? 이러는 거야. 아빠 늦게까지 일하느라 돈 벌으라 그런 거야.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 돈 다 어디 갔어?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은데 깨봇을 안 사주는 거야? 이 나쁜 새끼 이거! 야! 내가 네 깨봇 사주려고 지금 이렇게 어? 이거 하는 줄 알아 이거? 아! 아! 화난다 깨봇 절대 사주지 마 그놈은 절대 그러니까. 이 순 나쁜 놈이 어? 돈을 그렇게 많다니 어? 이렇게 몰래 막 어쩐지 막 이거 막 까서 막 야 비번 막 넣더라고 여기서 어? 이 새끼 이거 저 인증서 조심해 여기 카메라 같은 거 있나 잘 보고 조심해 그 새끼 어느 순간 이거 자기 계좌로 어? 자기 계좌로 이거 또 어? 출고해가지고 튈지도 몰라 이 순 나쁜 새끼 야 큰일 나 빨리 방송해야겠다 어. 진짜 순 나쁜 놈이네 이거. 애들이 뭘 걱정해. 비중 작잖아. 봐가지고 오히려 아까 그 계좌에 오늘 샀거든. HSD 그 계좌에 HSD 엔진이 없었어 다행히. 그래가지고 샀잖아. HSD 엔진. 플러스네 플러스. 아까 거기 한번 봐. 다시 보기랑 봐봐요. 이스터 HSD 엔진 보유 종목에 다 플러스네. 마이너스 난 거는 뭐 있어? 서한하고 동원 FMB 하고 K탑 리츠 요금만 저거네. K탑 렌즈 몇 주냐? 9주 있다. 오늘 또 뭐 샀지? HSD인지 봐. 오늘 그래서 도로 샀어 형. 도로 샀어. 몰라. 이러고도 계속 떨어지면 뭐 저거 해야지. 배배를 인정합니다. 오늘 YG엔터 샀고 YG엔터 왜 샀냐면 엔터주도 막 가잖아. YG엔터 이제 딱 누워있더라. 탁 누워있더라고. 딱 샀지. YG엔터 샀고 이마트 또 오늘 또 샀고 SM라이프 디자인 팔았고 LT 패금 다 깎고 또 뭐 했냐? 아이고 이거 뭐 계좌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 아 뭐 그렇게 대충 해서 뭐 일일이 다 얘기해 다 얘기 뭐 그냥 그렇게 사고 팔고 해요. 오늘 팜스코 또 좋네. 팜스코 그때 좀 샀잖아. 아 근데 장이 너무 좋아.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이게 진짜 실력은 언제 나오는지 알아?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나와.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하락장에서 멘탈 잘 지키면서 한계하지.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먹는 주식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 수익 다 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잠깐 수익 안 난 사람도 좀 있으면 나와. 결국은 와. 아니 꼭 그렇진 않더라고. 내가 2017년도에 바이오 막 날아가는 장이 있었어. 그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온다. 좀 있으면 온다. 절대 안 오더라. 절대 안 와. 그래서 내가 그때 2017년도에 되게 힘들 거라 생각했어. 자문사 사장 중에 나랑 이제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장님들 이제 만났는데 다 똑같이 막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는데 그 양반들 2018년 초에 또 대박이 났거든. 근데 나도 같이 대박. 나 2018년 초에 진짜 돈 확 땡겼거든. 대북주 막 해가지고 진짜 졌는데 다 세팅해놨는데 내가 그쪽은 좀 빨랐잖아. 바닥에서 쭉 올랐어. 근데 그 사람들은 위에서 많이 팔았어. 근데 난 위에서 조금밖에 안 파는 거야. 하반기에 그냥 개작살났지. 그래서 요새 좀 회복하는 거야.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 좀 아시는 분 다 알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차트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 그냥 앵벌이 하는 거야. 이거 앵벌이 뭐 앵벌이 하는 거야. 큰 돈도 아니고. UTI 야 이거 씨 우리 펀드에 있는 우리 펀드도 우리 회원들이 다 오픈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오픈하는 걸 그거 뭐 오픈해도 되잖아. 스터디 공부한 거 오픈하면 어때. 근데 아유 장 좋을 때 오픈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 나 형 분명히 의미 없다고 하고 나 주식 그냥 보라띠 정도 된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너무 나한테 뭔가 기대를 갖고 제가 뭔가를 할 줄 아는 애라고 생각하고 메일을 주고 그러면 실망할 거야. 실제로 보면 또 실망할 거고. 우리가 서로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 그냥 형 시간 남을 때 그냥 얘 뭐하고 사나 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 봐줘요. 기대하지 말고. 여기서 냉철 팁에서 뭘 얻겠어. 나는 얻는 게 있지. 4달러. 항상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그럼 들어가세요.